이삭이 나이가 많아도 상훈 오빠 상훈 오빠 왜 안 읽다가 읽는 척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오빠 오빠도 형 있어? 형 있지. 오빠 형도 이렇게 오빠처럼 눈망울이 선하고 이렇게 토동토동 복스러우셔? 우리 형은 말이야 눈이 작고 말이지 몸도 말이야 호리호리해. 진짜요? 달라. 아니 근데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김새가 다르고 몸도 완전 체형도 다르단 말이야? 그거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아마 그거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내가 우리 형 음식을 다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형 이거 못 먹어서 말린 거야? 정말이야? 말린 거야? 다리는 홀쭉. 그리고 말이야 내가 원래 눈이 야구인가? 야구? 어 얘들아 우리 형하고 닮으셨어. 내가요? 예. 아, 형이 호리호리하다면서. 네. 호리호리하시잖아요. 나 배 나왔는데. 우리 형이 배는 나왔습니다. 배는 나와서 호리호리해도.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틀림없이 야곱과 에서가 달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는 형인데 엄청나게 몸이 좋고 그죠? 레슬링 선수처럼. 사냥을 막 하는. 사냥도 네. 힘도 세고. 야곱은 호리호리하고. 네. 아까 말했는데 눈이 뭐? 눈이 이렇게 불면이 딱 찢어지고 아니, 그랬나? 아니야? 야곱. 오늘 수업 창세기 37강 이삭의 장자 축복. 오늘 성경의 2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네. 1절을 우리가 또 한번 누가 이번 상훈 씨 한번 읽어볼까? 네. 이삭이 1절 읽겠습니다.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은 성호 씨. 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절은 우리 남은 씨. 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은 수희 씨.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 1절에 4절까지 이게 상황이 다 들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그냥 쑥 지나가면 뒤에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몇 살쯤 됐을까? 이제 추측하라는 소리예요. 네. 지금 몇 살쯤 됐을까? 눈이 어두웠어. 눈이 어두면은 한 60, 70, 160세. 80과 90세 아니야. 사이. 80, 90. 80. 엄청나게 차이 나네. 네. 수희 씨는 몇 살? 아니 저도 한 80, 90세. 80, 90세. 네. 나원 씨처럼. 성호 씨는 묵묵하다. 아니 80, 90세면은 그때 아브라함도 그 100세의 아이를 낳는데 더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삭은 네. 몇 살에 죽었는데? 이삭이요? 좀 더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좀 더 들어서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173세. 노 no, 틀렸습니다. 아, 이삭이 35장에 있어요. 35장. 이삭이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 700 몇 살인 걸로.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어? 180세. 180살까지 네. 이삭은 살았어. 봐봐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그렇지, 네. 175세. 5살 더 많이 살았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노안이 오면 안 돼요. 그때쯤 되면. 네. 성경에는 오래 사는 장수를 더 복 많이 받은 걸로 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복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눈이 멀어버렸어. 네, 어두워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앞에 바로 앞에 왔는 아들도 이게 구분을 못하니. 네. 여 이제 완전 뺨에 키스까지 해라 그래갖고 그 냄새로 구별하려고 뽀뽀를 아, 하니 그 정도 안 보이는 거지 뭐. 네네네. 그죠? 네. 제가, 그 정도 거의 눈물은 수준이야. 네. 제가 봤을 땐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아, 계획을 내지 하려고 그렇게 따가를 맞추네. 창훈 씨는 영적으로 깊은가 봐. 내 마음을 다 알아보려고. 성경에 써놨잖아. 고기를 그 4절에 네. 사냥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도락가야. 식도락. 아, 별미를. 별미를 만들어 먹는 이삭. 고기를 많이 먹은 데다가 별미까지 만들어 먹다가 일찍 눈 멀었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보고
하는 소리는 고기를 많이 먹지 말 것, 별미를 만들어 먹지 말 것. 그래야 늙어도 눈이 밝다. 조심하란 말이야, 네. 성호 씨. 네.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국 절대로 먹지 말고. 맛있어. 야, 여기서 안 먹는 사람 너밖에 없어. 맛있어. 우리 나이를 한번 봐야 네. 돼, 자세히. 네. 이걸 갖다가 외워둬야 돼요. 그런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는데 그건 틀린 건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이삭.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어요? 지난 시간에 40세. 했죠? 40세. 40세에 갔잖아요. 네. 이때 리브가하고 결혼했죠. 네. 그 다음에 20년 뒤에 아기를 낳았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에서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나요? 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발 앞에 나오는데 40세. 40세. 에서 40세 결혼했죠. 에서도 40세. 그럼 이때 야곱 몇 살? 아, 이삭 몇 살이에요? 100세. 100살. 그럼 이삭이 100세에 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네, 있어요. 몇 장 몇 절? 34절. 26장 3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세란 소린가? 아니, 더 뒤에 아닌가? 더 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삭이 돌아가시는 게 180세에 돌아가시는데. 네. 80년 동안 봉사로 살았나? 그렇다 그죠?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면 야곱은 언제 결혼하는데? 야곱은 도망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했어. 그치, 도망가서 하네. 도망가죠. 에서 이제 네. 장자권을 이때 만약 어느 시점에 받았으면 야곱은 도망을 갔어. 네. 네.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에서와 야곱이가 장사를 지내서 장례를. 네. 예.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네. 같이. 180대에. 그 다음에 그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이가 애굽에 내려가. 네. 요셉이가. 네.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때가 몇 살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100? 좀 많겠죠? 130세 130세 때 애굽에서 17년 더 살다가 147세에 야곱이 죽거든. 네. 그럼 130세는 이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야곱은 몇 살이요 그러면 지금? 100세 이때 40세고 40이니까 80도 하면 80, 야곱은 120 100세 120세에 장례를 치렀어. 와, 네네. 그럼 110년 있다가 내려간 것부터 성경에 돼 있어.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장자권을 준 시점이 언제일까? 이 80년 사이에 어느 시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머슴살이할 동안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자식을 12명 낳고 그 다음에 도망쳐 나오잖아. 그 20년 머슴살이 했거든. 네. 20년. 거슬러가 20년. 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녀. 네. 아버지한테로 안 가고. 네. 10년을 돌아다녀. 그러면 30년. 30년. 그럼 120 빼기 30년은 몇 살일까? 90세. 90세. 90세 정도. 그 좀 안 맞잖아. 이 사이에 그러면 50, 몇 년이나 돼 이거? 50년이나? 인터벌이 간격이 50년이나 있어. 50년. 좀 이상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가 이렇게 이삭이 그러니까 인생 중반기에 눈물을 부린 거예요. 그러나? 아니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순서대로 지금 기술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또 그 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맞추네. 얘기를 하려고 우리 소진 씨가. 심리 양쪽이. 그렇죠. 실력자들이죠. 이 사람 꼭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서 30년은 헤매니까 150살 이전이다, 그죠? 네. 150살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럼 적어도 30년 동안 눈물을 지냈어. 답답하셨겠다. 뭐하다 그랬어요, 왜? 고기. 고기 많이 먹고 또 둘째로. 또 고기? 채소는 아직 안 먹고 고기는 이따 먹으니까 이런 게 당뇨병 걸리면은
합병증으로 눈이 와요. 농내장 막 백내장 말고.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고기를 젊을 때부터 이 에스보고 너무 많이 잡아오라 그래갖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그죠? 우리 상훈 씨도 이제 많이 안 먹죠? 고기요? 예. 채소를 많이 먹죠? 저는 고기 먹을 때 꼭 채소 같이 먹어요. 채소를 같이. 비율을 80대 20으로 줄여야 된대. 왜냐하면 송곳니하고 이 어금니 가는 거 비율을 해보면 80대 20이래. 인간의 이빨이. 오빠 고기가 80이 네. 아니다? 고기가 80이 아니다. 고기 80 아니고 채소가 80, 고기가 20. 그렇게 하면 눈 안 멀어.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이삭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건 보는데 네.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몇 절? 18절. 18절. 네. 18절. 네. 자, 누가 읽어봐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 19절.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중요한 건 일어나 앉아서 누워있어 지금. 야, 그럼 일어나 앉으란 말이 누워 계시지 말고 지금 매일 누워지네. 낮인데 한참 낮인데. 운동을 안 하시는 운동 안 하시는 거지. 운동하는 게 몸이 안 좋아 지금. 야, 기력이 많이 없어. 고기 잡수시고 운동 안 하시고. 30년 남았는데 살 날이 주구장창 남았는데 이삭이 만년에 건강이 안 좋아. 그러네요. 고기 때. 아니 고기. 귀도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귀도 그래 귀도. 아, 목소리가 완전 다를 텐데. 그런데 목소리 다른 건 알아. 그래서 알아요? 의심을 해. 아, 의심. 그런데 하도 쌍둥이니까 목소리는 네. 거의 비슷한데. 아 그래요? 쌍둥이니까. 아무리 일환승이라 그래도. 그럼 딱 구별해서 성경에 보면은 목소리가 아, 이상하다. 딱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만져봐요. 만져봐. 예. 목소리는 다른데. 피부는 같네 그러면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한국에 지금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게 일반 목회자들이 설교하실 때나 주석을 보면은 네. 야곱이가 아주 나쁜 놈으로 써놨어. 속이고 막 속이고. 네. 그러니 그러게요. 사기꾼처럼. 네. 성격이 아주 집요하고 막 사기꾼이고 막 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근거가 없어.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성경은 야곱은 톰하다고 써놨어. 톰 참하단 말이에요. 얌전하고. 아니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너무 이뻐해가지고 막 예. 리브가가 이제 약한 야곱을 보고 더 편애를 하죠. 이삭은 약한 야곱이를 싫어해요. 왜? 약하니까 싫어해요. 애비들은 아들이 약하면 싫어해요. 네, 동물 세계도 그래요. 사자가 약한 게 빌빌거리고 약 뭐 잘 못 빨아먹고 이러면 콱 물어 죽여버려요. 어. 종족 보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본능.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하지 공부 못하고 맨날 비십실거리면 아. 볼 때마다 금방 지어봐. 나 아버지는. 그렇다고 내가 그래 컸어요. 맞으셨어요? 어쩐지. 꿀밤 많이 먹었어요. 꿀밤도 많이 먹고. 예. 목사님 너무 톰하셔. 예. 난 톰해요. 아 근데 네. 이 어머니는 안 그래. 연민의 지금 좀 못된 못생긴 애가 더 약한 애가 더 안쓰러워 엄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성경은 모성애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많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그 레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거는 자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궁처럼 아기를 감싸는 하나님. 모성에 많이 비유해요 성경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뱃속에 아기 뱄을 때 이미 말했죠. 두 아이 중에 누가? 네. 둘째가. 둘째 놈이 큰 놈을 이겨 먹을 것이 다 써놨어요. 하나님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 그런데 이삭은 잊어버렸어. 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를 많이 먹고 세상적인 그
또 이스마엘에 대한 열등감, 그다음에 집을 집안을 강하게 일으켜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 이삭이 늙어갈수록 영적으로 자꾸 다운 다운 디센딩 점점 하강해가지고 영역이 많이 감퇴됐어요. 육체도 약해지고 영역도 감퇴지니까 이제 누워서 생활해. 그 다음에 생각해. 늙어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2절. 앞으로 30년 더 살 지금 세월이 있는데 이삭은 곧 죽을 것만 같아. 그만큼 건강이 나빠 지금. 그러면 이거 왜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 성경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삭을 보면서 모름지기 고기를 많이 먹지 말고 별미를 만들 식도락 그 빠지지 말고 그다음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고 복받아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이삭이 이제 이런 말 하는 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엿들었어. 리브가가 이제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곱한테 명령을 한다 돼 있어요. 아주 강한 말을 써요. 어디 있어요? 명하여. 8절. 8절에. 아들아,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명령한다. I order you. 네. 내가 명령이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가 하는 말이 나 들키면 큰일 나는데요. 못해요, 나. 간이 작아가지고. 소심하지. 그렇죠? 피부도 다르고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들키면 큰일 나죠. 어머니 못해요.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13절. 저주는 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내게 받으면 그게 내가 받을게. 아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제 그 별미를 갖고 들어가요. 가슴은 어땠을까요? 콩닥콩닥 간이 콩알 만 가슴은 콩닥콩닥 간은 콩알 만 콩닥콩닥 소심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 보면 느끼는 게 아 어머니가 막 강하게 밀어붙였구나. 리브가는 보통 여자는 아닌 것 보통 여자 아니죠. 이삭에 대해서는 완전 전공 분야죠. 남편을 잘 아는 거죠. 잘 알고 이삭은 이삭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리브가는 환히 깨뜨리고 가는데 입맛도 완전히 깨뜨리고 알고 손벌은 뭐 다 알아. 그러니까 완전 전공 분야니까 자신만만해. 그럼 모든 속이는 계획은 엄마가 다 짜지 다. 네. 그리고 야곱한테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야곱이 갖고 들어가대. 가슴은 콩닥콩닥 거리고. 예. 그런데 마침내 하는 말이 계속 길죠. 엄청 길어요. 네. 이 먹을 때 18절부터 해가지고 쭉 간데 먹을 장면 안 봐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25절. 25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고기 먹고 또 포도주까지 먹어. 아하, 건강도 안 좋은데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당뇨기가 있는데 심한데 이는 좋으시네요. 고기를 그렇게 이빨은 좋나? 아마도 리브가가 고기를 이렇게 밍스로 만들었겠지 뭐죠. 맛있게 칼로 점여갖고 네. 뭐 당뇨가 있는데 이빨도 안 좋을 리가 없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마지막 판에 정말로 겁나게 예, 입 맞추자. 그런데 27절에 입 맞추고 얼굴을 바로 앞에 갖다 대야 되잖아. 네. 이때 야곱이가 진짜 큰일 났다 싶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입을 딱 맞췄어. 그래도 못 알아봐. 눈이 거의 완전히 맹인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게 형 옷을 딱 입혀놨더니 형 옷 냄새가 나니까 아 이거 에서의 냄새구나 냄새구나.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다음에 28절 이 완전히 곡식 포도주 그죠? 29절은 국제관계의 권력. 이게 이삭의 축복 내용을 보면 영적인 축복이 아니죠. 물질 축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에 또 깊이 빠져야 돼. 이삭의 축복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한테 축복하지 않았나?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 이삭한테 축복해 줬나 안 해 줬나? 그게 없던 것 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 그 최고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왜 이삭한테 축복을 안 해 줬을까? 여기 장자의 축복을.
따로 살았으니 뭐. 그래서 그런가.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하나니까 그냥 아브라함 알아서 축복은 가야. 없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축복은 여러 번 나와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축복은 있는데 여기서 이삭부터 축복이 나와. 하나님 대신에 축복한대. 그래서 보면은 부자가 되라 소리. 그렇죠.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가 되어 복을 많이 받고 또 권력자가 되라. 권력자가. 그렇게 축복을 마치고. 마치고 났더니 에서가 돌아왔어. 에서가 별미를 만드는데 엄마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겠죠. 여기 성경 31절 봐요.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요리도 잘하나 봐. 에서가 아버지를 평소에 막 대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 그 건강이 나쁜데 고기 좀 그만들여. 막 이래도 그냥 에서는 에이. 엄마 아버지가 달라는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당 요리해가지고 별미를 딱 만들어 착 대령 아버지 드세요. 자꾸 먹였다 그죠. 그러면 자기도 먹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예수도 막 힘이 세지고 그죠. 네. 고기 많이 먹으면 힘 세져요. 진짜로. 네. 이 단백질이 막 뜨고 아놀드 슈왈츠 제네고 그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죠. 채식만 하면 아담해진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 소담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성경은 주여 아담하지 않아라. 우리 셋이 아담해요. 날 지나고 나도 주여. 네. 여기 보면 이제 갖고 왔는데 이삭이 막 덜덜덜 떨어. 아니 너 누구야? 아, 이제 긴장해요. 35절 읽어봐요. 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거 고자질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싸울 줄 알면은 말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제 불타고 났던지 완전히 속된 말로 뿌리 빡 나오고 날 속이다니. 그래 애서 보고 네 동생 있나요? 너 속여갖고 빼앗았. 네 복을 네 복을 빼앗았다. 얼마나 또 이간질해 이간질. 그러니까 때려줘.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에서가 엉엉 울었어요. 마가다. 이해돼 이해돼. 소리 38절 네. 소리 높여오니 엉엉 울었어.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높여 우는. 아주 어렸을 때는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에서가 너무 동정이 되고 야곱이 너무 얄미웠었어요. 얄미웠지. 네. 야곱이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팥죽 그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 중심에 관심이 없어. 아, 건강하고 잘 살고 힘세고 하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아도 막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근데 야곱이 얘는 하나님 없이는 좀 인생이 좀 피곤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내 명함이라도 내. 네. 근데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지금 야곱도 40세가 된 거고 40세가 네. 넘은 거고 네, 네. 에서도 40세가 넘었는데 그렇죠. 에서는 지금 소리 높여 울고 있고 울고 일 네. 당했다고 네. 또 야곱은 또 엄마만 그날 40세 넘어서 엄마만 듣고 네. 그걸 아, 또 행하는 것도 되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 어린애 같아. 40세가 넘었는데 내 생각에 부모들이 이렇게 편애 하면은 애들이 좀 덜 성숙하는 거 아닐까 몰라. 그죠?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소리 높이 우는데 이삭이 맞이 못해갖고 이제 축복을 또 하는 게 재밌어요. 네. 니는 부자가 못 될 거야. 소출이 없을 거야. 그 다음에 40절.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살 거야. 폭력. 그 다음에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축복,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고. 자, 나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됐나? 에서요. 에서가. 에서가 부자가 됐죠.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서 자기 딴에 출세했다고 왔는데 종살이 이렇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아, 이끌고 네. 막 나온다 그죠? 네, 깨갱했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 3분의 1을 다 갖다 바쳐버려. 그럼 누가 더 강해졌나? 에서가 더 강. 그럼 축복이 그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네요.
그 어떻게 된 거야? 나 이거 참 해답을 못 하겠어. 어려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의논해 보자고. 이제 의논을 우리가 한 시간에. 되게 궁금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네. 의논해 봐야지. 그 어떻게 야곱이는 그러면은 나중에 빌빌거려. 근데 에서는 뭐 엄청나게 막 힘이 세고 그다음에 가세가 막 부유하게 되고 막 능력 있게 돼요. 네,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건 확실히 아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 교회에서 이제 교육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답은 물질의 축복이 있지 않다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성호가 잠깐 얘기했는데 약간 속여서 그거를 빼앗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많이 속였기 때문에 이 축복이 별로 안 응한다. 안 왔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 축복을 나중에, 받지만 네. 야곱이가 나중에 축복을 어떻게 받나? 자식을 좀 많이 야곱을 막 그냥 요셉이까지 막 그냥 죽었는 줄 알고 막 엉엉 울며 십몇 년 동안 막 맨날 울며 지냈어. 예. 사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 그런 고생을 하는 게 그렇게 속여서 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이 좀 책임은 이제 리브가가 져야 되잖아. 리브가가 시켰지. 근데 앞에 보면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인데. 그냥 전부 물질 축복인데 이게 포도 주고 뭐고 없어 곡식이고 뭐고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별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상황 때문에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또 이제 그 훨씬 더 영적으로 근데 결과를 보면 나중에 화해를 하잖아요 에서하고요 그 화해했죠 화해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두 같이 다 부자가 된 거 아닌가요? 그 화해했는데 에서가 그 선물을 다 받아 챙겨 가면서 네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야곱이가 같이 안 살아요. 먼저 가세요 하면서 애들이 얀약하게 뒤에 갖고 해놓고 뒤로 딴 데로 빼 빠져버려 같이 안 살아 또 열받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예언은 이 축복은 다윗 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다윗 왕국 시대가 갖고 막 통일 왕국 이루고 에돔 나라를 막 딱 복속을 지켜버려. 성경에 보면은 2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성경 보세요. 29절.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훨씬 뒤에. 그러니까 그때가 BC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면 이때는 추정건데 아마도 BC 1600년경, 1500년경 이렇게 배경을 추정한다면 500년 뒤에 이게 이루어지는 이삭한테는 안 이루어지 이삭 야곱한테는 안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축복은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지는 질 수가 많구나. 아, 축복은 네.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근검절약하고 우리가 호의호식하지 않고 참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앞으로 200년, 300년, 400년 대한민국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내만 딸랑 잘 먹고 그다음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좀 폭포하고 힘들어도 그러나 네가 잘 말씀대로 잘 지내고 살면 네 나라가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빨리 생각 못 하겠어. 네. 그러니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성경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이삭이 축복이 지금 당대는 하나도 안 이루어져.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축복 장자권을 막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네. 속였다는 말은 에서가 원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전번에 나를 속이더니 이번에 두 번째도 날 속였구나 이렇게 아캅 단어를 써가지고 야곱, 아캅 같은 말이에요. 야곱. 야곱은 이렇게 예, 이 단어가 이제 동사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명사형이 되면 발꿈치라는 뜻이 되고 발꿈치. 이게 동사가 되면 발꿈치를 잡다도 되고 또 속이다도 돼요. 속이다. 야곱의 이름이죠.
그런데 예, 이걸 영어로는 희한하게 전부 다 supplant라고 번역했어요. supplant. deceive 이게 속이다잖아. deceive. 네. 이거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 하나도 없어. 이게 속이다로 번역하면 곤란해. 우리말 성경이 다 속이다라고 번역했어. 잘못 번역된 거 우리 속이고 봐야 되겠네. 예, 이 active는 대체하다. 대체하다. 내가 형 대신에 장자 자리 탁 골라놨다. 속여서 빼는 속인다는 개념이 안에는 내가 없다고 생각해요. 속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야곱이는 속이고 나쁜 놈이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과감하게 주장하는 게 이건 잘못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네. 리브가도 어쩜 리브가 뒤에서 막 조종해서 엄마가 네.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갔다 그렇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좀 안중에 없어. 왜냐하면 결혼도 그 집안 가난한 여자고 해버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 저기 집에 가서 거기서 아 라반의 집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있는 전통이 있는 집에 결혼하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려. 그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네, 유지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좀 잘 살아보려고 학벌 있고 문벌 있는 좋은 집안하고 막 이거 결혼하고 예수를 믿든가 맞든가 상관없이 막 부잣집이 막 결혼하고 이러지 마라 이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네, 이 이야기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가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해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돼. 저는 그걸 갖다가 목회자들하고 공부할 때마다 강조해요. 히라고 히브리어 원문을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야곱이가 나쁘고 아주 못된 놈이라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야곱이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약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다. 이렇게 또 많이 맞아요. 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곤란하다 그거죠. 지금은 이제 이삭이 훨씬 많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네. 네. 이삭이 그야말로 이제 속은 것을 알고 에서한테 그래놓고 마지막에 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형이 에서가 마음이 어때요? 막 불편하죠. 불편할 정도가 아니죠. 화가 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때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41절에 보면 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 텐데 네. 이 에서도 아버지는 곧 죽을 것 같이 생각했나 봐.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하는 걸 또 리브가가 딱 들을게요. 리브가. 아, 리브가는 진짜 식구들 마음을 다 알아 그냥. 귀가 밝아요. 기도 말 귀가 이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피신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려고 피신시키려고. 피신시키면서 무슨 말해요? 가이스라 44절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분노가 풀리면 어쩐다고? 내가 자기를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보내. 사람을 보내주겠다. 불러올게. 그럼 뒤에 사람 보내줬나? 아니요. 야곱이 30년 동안 거 있었는데 분이 안 풀렸나 봐요. 분이 안 풀렸어. 네. 분이. 엄마가 리브가가 사람 거기 계속 안 보내줘. 야곱이는 가서 눈 빠지게 기다렸겠죠. 오늘 사람이 오나 내일 사람이 오나. 혹 형이 화가 풀렸으면 어머니가 사람 보내준다 그랬는데 30년 동안 안 오. 안 오니까 속에서 속병이 날만 되지. 그죠? 네. 그래 오다가 보니 형이 막 또 군대를 끌고 온다니까 야뽕 나루에서 막 죽을 똥 살 똥 물고 발발발발 밤새도록 철학이도 하죠. 철학이도. 얼마나 겁먹었으면.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 형이 계속 씩씩거렸나 봐. 네. 네. 그 되게 또 형도 그거 좀 사람이 대범 맞지 못하네. 그죠? 예. 네. 좀 못됐어. 그런데 마지막 절 봐요. 이제 46절. 또 엉뚱한 말이 나와요. 이 46절은 아까 우리 본 26절 끝절하고 바로 35절하고 이어져요. 26절, 35절.
누가 읽어봐. 26,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네. 유딧하고 또 바스맛. 둘이나 결혼했어. 네. 1대1, 일부 일처제의 전통인데 네. 에서는 딱 둘이나 딱 결혼했어.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해쪽 속들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46절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46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렇게 속이 확 비틀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랬네요. 며느리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에스트 이방 여자들 우상 선비들. 그죠? 근데 에서는 벌써 끝나버렸어. 네. 리브가 눈에 보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 가정으로서는 이거는 안 돼. 왜? 집안에 여자 둘이 들어왔는데 이 우상 섬기는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있으니 그럼 장자 축복을 거다가 퍼부은다 하니 큰일 난 거야. 왜? 만약에 이삭이 에서한테 장자 축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끝나버리겠어. 끝나버려. 성호 신지야 이해가 되죠? 야, 근데 그 이런 상황들을 리브가가 알았으니까 네. 더 목숨을 걸고 이제 그렇지. 야곱한테 아직 장관 간 야곱 그러네요. 네. 그렇고 이제 야곱이를 자기 바딴 나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28장에 나온다. 그러면요, 그 에서의 노가 안 풀려서 사람 안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장가 가기까지 기다린 거 아닐까요? 장가 갔을 줄 알았을 텐데 그 뒤에 모르겠어. 리브가도 뭐 언제 죽었는지 뒤에부터는 보도가 안 없어요. 나와. 그거 좀 아쉬워. 내가 작가라면 뒤에 좀 몇 살에 죽었다든지 뭐 좀 이렇게 좀 하고 한마디만 쓰면 될 텐데 없어요. 없어. 몇 살에 죽었는지 리브가가 몇 살에 시집 왔는지 아기 낳을 때 리브가는 몇 살인지 이런 코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벌써? 그래요. 27장의 신비하죠. 네. 이걸 깊이 뭐야?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가는 이 역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초기부터 얼마나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위기를 겪는지 예. 맏아들이라고 했더니 이것이 뭔지 힘세 갖고 야곱을 확 밀치고 나오더니 지 멋대로 살았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네. 그래서 이 구원사가 끊어질 뻔했어. 만약에 에서가 받았으면 이제 끝이야 끝. 그러네. 그래 야곱이가 이제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베레스 유다 다말 얘기에 베레스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베레스 네. 38장에 그때가 좀 자세히 하겠는데 먼저 딱 나와서 그 먼저 아기가 딱 나오는데 손이 딱 나왔어. 네. 홍색 실이 딱 있어 손에 스칼렛 딱. 그러더니 손이 나오더니 쑥 들어가더니 다른 손이 또 나와. 아니 뒷놈이 앞으로 먼저 아기가 나와버렸어. 그리고 뒤에 나온 애는 셀라고 앞에 나오는 게 베레스예요. 그리고 얘는 뒤에서 이제 나가는 걸 확 잡 땡기고 뒤가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유다 자손이 되는 거야. 유다 자손으로 다윗까지 쭉 이어져 내려는 베레스로. 베레스. 이것도 이거하고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네. 그는 먼저 밀치고 나온 놈이 구원사를 이어가요. 거기서는 또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 여기 창세기 27장의 관계와 이제 대비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막 복선이 막 얽혀서 있는 예. 걸 살살 풀어내면서 공부를 합시다. 네. 창세기가 신비한 책이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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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수록 영적인 셈이 풍풍 솟아나 우리에게 생활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이게. 네. 예.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도망갔어. 그 뒤에 삶은 어떻게 됐을까? 재미가 없던 거지. 남편은 재미가 없. 남편은 맨날 누워가 병수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아들은
엄마 이방 여자 이방 여자하고 같이 살 그래 같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 애서는 애돔 지역으로 나중에 이삭아 살아 오. 이삭 죽을 때 보면 네. 이삭 혼자 살아요 노부부가 있다가 리브가 먼저 죽고 네. 또 영감님 깨깨켜도 있다가 혼자 살다 죽고 나중에 35장이니까 그러니까 복된 삶일까? 이삭이 복되게 살았나? 좀 속상하네요. 속상할까? 그때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요. 오늘 일주일 내내 이 점을 생각해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복신앙의 관념을 정면으로 두드려 깨는 아.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근원적으로 새로하게 만들어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잘 나가는 건 보고 살다가는 실망만 계속 와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해요. 네. 질문 있어요? 좀 입이 딱 벌어지죠? 질문이 안 나와. 일주일 내내 숙제, 이거 묵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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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깊이 네. 묵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생각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생각하던 것처럼 아, 진짜 야곱이 얄밉고 에서 너무 불쌍하고 이런데 이게 관점이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고기 먹지 말고. 어?